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세포만 표적 삼아 구멍내서 자살시키는 최강의 항암식품입니다. 야, 이런 게 항암식품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항암력을 가진 식품이었어?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식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암세포 구멍내서 자살시키는 최강의 항암 식품은 바로 미역, 다시마, 토시입니다. 해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미역, 다시마, 토 같은 해조류에는 점액질의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미역을 조금 이제 그 생물 미역을 보시면은 끈적끈적한 뭔가 점액 같은 게막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정말 좋은 항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해조류에는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알긴산과 함께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식물 섬유로 미끈거리는 점액 성분입니다. 후코이단은요,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을 유도해서 작용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상이나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증명이 됐습니다. 정상세포는 몇 번의 분열을 반복한 뒤 자연적으로 사멸이 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암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후코이단은 암세포만을 표적 삼아서 그 표면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DNA를 파괴해서 그 암세포가 자멸하게, 자살하게끔 만듭니다. 야, 이 후코이단은 너무 좋은 성분인 거죠. 딱 암세포만 딱 표적을 딱 삼아서 구멍을 막 내가지고 DNA를 파괴시켜서 스스로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한 신생혈관의 생성을 막아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신생혈관은요, 암세포가 증식할 때 정상세포를 암세포와 연결해서 영양과 산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혈관을 없애버리면은 암세포도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식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어서 DNA를 없애버려가지고 스스로 그 자멸을 하게끔 만들고 또 신생혈관을 막아서 암세포가 증식하고 확장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암 환자분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내 몸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코이단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후코이단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 속의 면역세포가 이 후코이단을 이물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물질, 나쁜 물질 들어왔어. 그 정보를 면역 사령탑인 파이어스 패치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이물질을 빨리 없애야 돼. 그래서 다양한 면역세포에게 공격해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역. 미역은 일단 미역국으로도 많이 먹고요. 생미역도 먹죠. 이 미역은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 고혈압을 개선하는 칼륨,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빈혈을 막는 철, 갑상선 기능을 돕는 요소,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렌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역의 끈적거리는 성분인 알긴산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들어있고요. 알긴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서 항암작용을 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마. 다시마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게 아마 그 너구리 라면 맞죠? 너구리에 들어있죠? 그게 다시마죠? 그 다시마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이제 국물을 뭔가 낼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사실 그 자체를 막 먹는다기보다는
국물을 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시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체내의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상하는 것을 막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불안감을 억제하는 칼슘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마로 국물 내서 라면 같은 거에 뭐 너구리는 들어있지만 일반 뭐 라면 드실 때도 그 다시마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이렇게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톳입니다. 톳. 톳은 아마 드셔보셨겠죠? 저도 이제 좀 종종 먹어봤는데 이게 이제 살짝 데쳐서 이제 초고추장 찍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옛날에 그 뭐 백종원 씨가 하시는 뭐 골목식당인가요? 그런 거에 많이 나와서 뭐 거미새 라면이었나요? 그 이제 톳을 라면에 활용해서 그 요리를 만든 것도 저도 봤는데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톳은 미역처럼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칼슘, 칼륨, 철, 혈액순환을 돕는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톳도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이제 뭐 라면 같은 데 넣어서 드셔도 좋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역시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미역 그리고 이제 그 톳 그 다음에 다시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해조류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식품입니다. 점액질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조류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 소개해 드리면서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굉장히 좋은 항암 식품입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이제 뭐 항암하고 관련이 없겠지. 크게 뭐 연관이 있나? 이 생각 했는데. 그래서 미역국 많이 드시면 좋아요. 저랑도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그 김은하 약사님이라고. 김은하 약사님도 미역국 굉장히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을 뭐, 고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고기는 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식품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뭔가 이제 그 소고기 같은 걸 넣기보다는 차라리 뭐 새우 같은 거 이런 이제 해산물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미역도 듬뿍 넣으셔가지고 미역국을 끓여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생미역이나 톡 같은 거 이런 거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은 이렇게 해조류의 섭취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조류가 가진 아주 강력한 항암력 이것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되게끔 사라지게끔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좀 내가 암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조류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